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예스티비 뉴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식당 이용을 꺼리시는 분들도 적지 않죠. 인천에 있는 한 레스토랑은 테이블 오더와 로봇 서빙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음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이른바 스마트 상점으로 거듭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건데요.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이후 매출이 4배가량 증가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레스토랑입니다. 손님이 테이블 오더를 이용해 메뉴를 고르고 주문까지 마칩니다. 주문된 내용은 곧바로 포스를 통해 주방에 전달되고 트리콜로레 레귤러랑 슈림프 프리미엄 잠시 후 신선한 재료들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음식들이 서빙 로봇을 통해 손님에게 전달됩니다. 고객님, 주문하신 메뉴가 도착했습니다. 메뉴를 꺼내신 후 확인을 꼭 눌러주세요. 고객님,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음식 주문부터 서빙까지 모든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과 동시에 오픈을 했는데 제일 걱정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 손님과의 접촉을 손님들도 고객들도 두려워하시고 저희 직원들도 두려워했는데 예, 그 손님과의 접촉을 직원과 최소화시키면서 이 점포는 이처럼 서빙 로봇과 테이블 오더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면서 개업 초기보다 주문은 3배, 매출은 4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최한 스마트 상점 콘테스트에서 시대 변화에 대응한 우수 사례로 꼽히며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고객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라 식당이나 이런 데 가기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테이블에서 주문을 하고 그다음에 로봇이 서빙을 해주니까 부담스럽지 않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로봇이 서빙하는 장면을 보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보통 같은 가게들을 가면은 메뉴판을 찾기 일쑤인데 여기는 인터넷판을 보니까 맛있는 메뉴를 금방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로봇이 서빙해 주니까 재미도 있고 맛도 좋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길 좀 비춰주시겠어요? 고객님, 주문하신 메뉴가 도착했습니다. 메뉴를 꺼내신 후 확인을 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먹는 즐거움에 재미까지 더해지면서 마케팅 효과까지 거두고 있습니다. 서빙 로봇이 없었을 때 장사했을 때는 단순히 이제 음식 모양이 예쁘거나 분위기라든지 이런 사진으로만 남기셨는데 이제 서빙 로봇을 이용하다 보니까 손님분들께서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시니까 아무래도 더 저희가 마케팅 하는데 요즘은 사진보다는 동영상이 더 대세인 시대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그 마케팅적으로도 효과가 좀 뛰어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 문화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발빠른 대응을 통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상점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스티비 뉴스 이동규입니다.